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플 서비스를 운영 중인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 지급결제 분야에서 8년 이상 법인 영업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실제 아직도 국내 결제 시장에서는 혁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페이플 서비스를 만들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온라인 결제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금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출금 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ARS 방식으로 전화를 받고 출금 동의를 하는 방식인 건데 저희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 이탈률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듣고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전화를 통화를 완료를 해야지 실제로 출금 동의가 완료되는 거라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저희는 이것을 개선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서 SMS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보자, 사용자에게 보다 더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실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핀테크전문센터 담당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주시면서 도와주셨던 부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고 이제 선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정되기 전에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서비스고 회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핀테크라는 업종상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된 정말 잘 된 케이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고 나서 실제 그 저희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렇게 홍보 효과가 돼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매달 15%에서 2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임직원 수가 2명이었지만 6명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를 다닐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돼서 성장률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무사히 2019년 12월 달에 투자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국내 온라인 결제 시장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페이플은 비대면 온라인 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월 거래 건수를 비롯해서 거래 금액이 15%에서 20%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단 두 명이서 운영하는 회사가 과연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고 사실은 지정이 되는 발표나는 그날까지도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정이 되게 됐고요.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던 크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시고 그걸 인해서 사용자들에게,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해서,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지원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서비스 확장을 계속해서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특히 온라인 사업자들이 금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페이플로 굉장히 편하게 금융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